여기 코딩 프로그램 그 실습 주제들이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0개가 넘어요. 150개 정도가 넘는 실습 주제들이 어떤 우리 수풀이라고 부릅니다. 수풀이라는데 수풀이 계층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부분, 링크된 부분입니다. 그 도면을 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을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 이렇게 life라고 하는 게 제로, 그리고 오픈엣이 artificial intelligence 오아시스죠. 그래서 space web innovation SVP 첫 글자만 따서 오아시스. 다섯 개의 핵심 모듈, 코어 모듈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너무 색깔이 진한가요? 조금 연하게.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코어도 있고 마일스톤도 있습니다. 이것도 색깔 좀 연하게 바꿔볼까요? 색깔이 위에 거랑 통일이 되지 않았네요.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조금 밝은 색깔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와일렛, 코어, 마일스톤, 이걸 기초로 해서 이러한 기술들, 하나하나들이 다 별도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기초로 해서 AI 교육도시, 우리 제주 AI 교육도시를 건설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주 AI 교육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듈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니까 화폐금융, 교통, 물류, 교육, 그죠? 그리고 이것들 속에 보니까 교통 속에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량, 주차장, 뭐 배터리 충전, 태양광, 도로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이게 왜 가운데가 딱 안 맞나? 이제 딱 맞았네요. 이쁘다. 자, 이런 모듈들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시스템, 별도의 인프라입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표준통화가 있고, 표준중앙은행, 표준시중은행, 그다음에 신용카드, 증권거래소, 펀드, 보험,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돼서 화폐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밑에 있는 요 녀석들을 우리가 하위스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녀석들의 상위스풀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하위스풀이고, 이 하위스풀의 상위스풀로서 트래픽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스풀이란 말이죠. 스풀. 그죠? 이것도 스풀이고, 스풀이고, 스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에너지도 있죠?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정식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하나하나의 인프라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수풀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풀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가 있고, 상위가 있고,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수풀은 무엇이고, 왜 이런 식으로 서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계층 구조를 가지는 건 당연하죠. 화폐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하부 모듈이 있고, 그죠? 또 교통물류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자율주행이나 뭐 물류나 초고속열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풀이들. 수풀이고, 오픈에시 플랫폼은 수풀들로 구성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은 플랫폼, 이게 뭐냐니까, 여기에 교육도시, 우리 AI 교육도시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교육도시의 두뇌, 운영체제, 그죠? 또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도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인데, 이 녀석이 수풀 구조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게 수풀 구조. 그러면 줄여서 OP라고 할게요. OP는 수풀 구조로, 수풀 구조이다. 왜 수풀 구조냐니까, 수풀은 서로 엮이는 거예요. 수풀은 서로
엮이는 것. 어떻게 익히냐니까 하위 스쿨 더 레인, 그래서 하위 스쿨에서 상위 스쿨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엮이기는 거죠. 저게 되겠네요. 하위 스쿨이 상위 스쿨로 수직적으로 익히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하는 하나의 하위 스쿨이 동시에 두 개의 상위 스쿨에 엮이는, 엮이기도 한다. 하위 스쿨은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상위 스쿨에 엮이는 거죠. 엮이는. 그렇죠? 이게 수직, 이게 수직이죠. 수직 엮임. 수직적 엮임이고, 이건 수평적 엮임입니다. 수평적 엮임. 서로 엮이는 거예요. 이게 엮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짜는 거죠. 직녀가 하는 거예요. 배를 짜는 거잖아요. 엮다. 배를 짜다. 그죠? 이게 직녀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녀가 수풀들을 엮어 나간다. 혹은 배를 짜 나간다. 배를 짜듯. 그죠? 배를 짜듯 엮어 나가는 거죠. 직녀. 그죠? 직녀예요. 그리고 견우도 있죠. 견우와 직녀 역할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어떤 인프라가 하나의 상부 상위 스쿨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코딩할 때는 요 녀석이 요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동시에.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예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 예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의 하위 스쿨이 여기도 연결되고 옆에 있는 여기도 연결되고. 그죠? 그래서 수평으로 서로 엮이게 되고 수직으로 상하관계로 이렇게 서로 엮이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엮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엮으면은 이게 하나의 도시라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의 도시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로서 엮이게 되는 거죠. 그죠? 전체 도시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 뭉치를 구성하는 데이터 뭉치. 이 데이터 뭉치가 특이한 데이터 뭉치란 말이죠. 어떤 데이터 뭉치냐니까, 이 데이터 뭉치가 이 데이터 뭉치, 그죠? 데이터 뭉치는 삭제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그리고 거짓 정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거짓 뉴스이죠. 가짜 뉴스. 거짓 정보가 있을 수가 없는, 정보가 있을 수 없는 별도의 웹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구성. 됩니다.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 코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그죠? 오픈에시 플랫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특징. 해볼까요? 7. 오픈에시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 세 가지 정도가 있구나. 첫 번째는 AI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각각의 모듈을 코딩하는 것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 수풀 구조죠. 수풀 구조. 수풀 구조를 통해서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웹을 구성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라는 별도의 웹을 구성하게 됩니다. 웹을 구성하도록 되고, 세 번째는 코딩이죠. 그래서 SFP, 소셜 펑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별도의 코딩 프로그램 패턴으로서 코딩을 진행해야 된다. 이게 오피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상위 있고, 그 밑에 하위로 장과 오프라인 퍼실리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장에 또 프로퍼빌리티 테스트, 페어 마켓, 파이낸셜 리포트, 밸류에이션 같은 상당히 느끼한 영어 발음이었죠.
이런 모듈들이 상하학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스풀, 상위스풀, 그죠? 그럼 얘네들의 상위스풀은 장이 되고 장의 상위스풀은 마켓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이 마켓에도 들어가고 곱하기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여기 상위구조, 이카노미에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평적으로 마켓과 이카노미가 서로 수평적으로 또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도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죠.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묶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픈에시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블록체인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블록체인을 구현한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물론 해싱 알고리즘은 들어가 있습니다.